자, 오늘은 문장의 형식 중에서 비교형 문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형을 나타내는 한자들이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같을 약, 같을 약자라든지 같을 여, 뭐뭐와 같다. 또 같을 유, 그리고 그 부정인 같지 않다를 나타내는 풀여, 막여, 같지 않다라는 부정이죠. 등이 쓰여서 비교형 문장을 만드는데 어조사 어자라든지 어조사 우자라든지 어조사 호자 등이 함께 따라오기도 해요. 예문을 볼게요. 1번 비교 전치사가 쓰인 경우 비교는 이것보다 이것과 저것 이것보다 뭐 하는 어조사 어자라든지 어조사 우자라든지 어조사 호자가 쓰인 경우입니다. 그 중에서 우열 비교가 있어요. 우열 비교는 뭐뭐보다 더 이런 뜻이에요. 예문을 볼까요? 가정이 맹어호라. 이 가자는 가혹할 가자예요. 가혹한 정치가 맹자는 사나울 맹자인데 호랑이보다도 사납더라. 사람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악랄하게 뺏어가니까 차라리 호랑이 사는 그 산속에 가서 숨어서 살았다라는 얘기 있거든요. 그러면서 너는 왜 여기서 사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살면 호랑이만 피하면 되는데 저 아래에 있으면 수시로 세금을 가들어온다 이거야. 거기서 나온 말이 가정이 맹어호라 한 말이 있어요.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상엽 홍어 이월화라. 이 상자는 서리상자고 엽자는 잎사귀 엽자예요. 서리 맞은 잎사귀는 어떻게 되나요? 단풍이 들지요. 빨갛게 단풍이 들은 나뭇잎이 홍어 이월화. 2월은 음력 2월이에요. 즉 봄이에요. 그죠? 봄에 빨갛게 핀 꽃보다도 뭐하다? 더 붓더라. 그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동등 비교예요. 동등 비교는 영어로 same이죠. 그죠? 뭐뭐와 뭐뭐와 같다. 그런 말이에요. 국지어음이 2호 중국이라. 국지어음. 이거 나라의 어음. 말소리가 2호 중국. 중국과는 다르다. 예.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할 때 했던 말씀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내가 한글을 만든다라는 말이 뒤에 연결이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비교형 서술어가 쓰인 경우에요. 비교형 서술어라는 것은 동급 비교, 비교급 비교, 최상급 비교가 있는데 동급 비교는 같을 약, 같을 여, 같을 유, 이건 말미암을 유자인데 같을 유자로 써요. 그런 것이 들어간 것을 말해요. 첫 번째 예문을 볼까요? 학문 여 역수 행주다. 학문을 하는 것은 즉 공부를 하는 것은 마치 역자죠. 마치 역수 행주.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노를 저어가는 배와 같다. 이게 뭘까요? 물살에 의해서 가만히 있으면 학문은 진보하는 게 아니라 퇴보를 해요. 공부하는 것은 물살이 세차게 흐르는 강물을 노를 저어서 배를 타고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적당히 하면 물 흐름 맞춰갖고 하니까 가만히 서 있는 위치가 되는 거고 좀 게으름피면 물살에 떠내려가는 거고 실력이 주는 거고 열심히 할 때만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학문 여 역수 행주다. 학문을 하는 것은 마치 물을 거슬러서 배를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두 번째는 상선 약수다. 상선 할 때 선자는 상중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최고 좋은 선은 지상의 선은 약수 같을 약자요. 물과 같다. 노자가 한 말이라고 하지요. 그 밑에 보시면 과유불급이라. 이 과자는 지나칠 과자예요. 그죠? 지나치는 것은
불급한 것과 같다. 내가 만약에 여기 우리 집을 온다고 했는데 지나친 건 뭐예요? 우리 집을 지나서 저 위에 있는 아파트로 간 것이 과거. 못 미친 것은 저기 학교점 서가지고 야 우리 집 어딨지 하는 거 똑같단 말이지. 어디에 똑같아요?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같지. 거기서 나온 말이 과유불급이에요. 두 번째, 비교급이 있는데 불여, 불약, 같지 않다, 불약, 같지 않다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원친 예문을 보시면 원친이 불여 글린이라. 멀 원자 친할 친자인데 친척 친자예요. 멀리 사시는 친척분들은 불여 글린이라. 근자는 가까울 근자고 린자는 이웃 린자요. 가까이 사는 이웃만 갖지 못하다. 이웃집만 못하다 얘기예요.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문자는 들을 문자지요. 100번 듣는 것이 불여 일견이라. 일견, 한번 보는 것만 갖지 못하다. 아무리 소문만 듣는 것보다는 내가 한번 먹어보는 것이 진짜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최상급 비교 형태를 보실까요? 최상급은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모든 언어에 최상급 비교가 있어요. 그죠? 한문도 있어요. 최상급은 대표적인 것이 막자가 들어갔을 때예요. 우리 막대하다, 막강하다, 막중하다 이런 말을 쓰지요? 막중한 책임이라고 할 때는 무슨 말인가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책임이 없다 그런 뜻이고, 막강한 팀이다 그럴 때는 이 팀보다 더 강한 팀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예문을 볼까요? 지자 막여 기부라. 그 자식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는 그 자식을 알기는 막여 기부라. 그 부모를 아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거지. 우리 아들들이 어떤 아들들인가 보려면 사람들은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자식들을 잘 가리키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주는 것은 아주 참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막대 가면 아버지는 남들한테 욕을 먹고 에이 저 사람은 자기 아들들도 제대로 못 가리켰네 이런 말을 듣는데. 자, 그 다음 볼까요? 치락 막여 독서라. 지자는 지극할 지자예요. 즐거울 낙자고. 그러니까 지극한 즐거움은 막여 독서라. 독서, 글을 읽는 것보다 글을 읽는 것과 같은 것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최고 재밌는 것은 TV도 재밌고 게임도 재밌지만 정말 재밌는 것은 독서다 이거지. 내 마음을 울리는 그런 글을 읽는 것.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택적 관용구가 쓰인 경우를 볼까요? 선택적 관용구라는 것은 여, 기, 여, 기, A, 영, B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A 하기보다는 차라리 B 하는 것이 낫다 그런 말이에요. 예문을 볼까요? 예, 여기, 사야론, 영검이라. 그런 말이에요. 예가, 우리 예의를 치른다고 하면서 그 예의를 치른다는 것이 그 사치한 것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게 더 낫다. 예의를 치른다고 그냥 껍데기로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검소하게 하는 것이 더 낫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문을 보시면 영, 위, 개, 구, 언정, 물, 위, 우후, 하라. 영자는 차라리 영자예요. 차라리 닭의 입이 될지언정, 즉 닭의 머리가 될지언정, 물, 위, 우후, 소의 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뭐예요? 아주 큰 나라의 큰 학교의 큰 회사의 말단석에 있는 것보다는 작은 그룹, 작은 회사, 작은 학교에서 1등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최상급 비교의 관용구를 보면 막하고 어짜가 있어서 뭐뭐한 것보다 뭐뭐한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예문을 볼까요? 양심이 막선어 과욕이라. 양자는 기를 양자지요. 마음을 기르는 것은 막선어 과욕이다. 과자는 적을 과자요. 욕심을 적게 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 양심을 기르는 데는 욕심을 적게 하는 것이 최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막하고 언자는 이보다 뭐뭐한 것이 없다 이런 예문인데요. 과이 능게 선 막대언이다. 과자는 잘못 과자요. 잘못을 하고서 능히 고칠 수 있다면 선 막대언이다. 선이 그 좋은 점이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더라 이거지. 잘못을 하고서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또 잘못이라 얘기예요. 자, 그 밑에 보시면 비교형 문장의 예를 한번 볼까요? 광음 속호시다. 광음은 시간이에요. 시간은 속호시, 시자는 화살 시자지요. 화살보다도 빠르더라 이거지. 우리 활을 쏘면 화살이 핑 날아가지요. 하지만 그거보다도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간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아까 봤지요. 상엽 홍어 2월화라 아까 했어요. 서리 맞은 단풍이 2월달에 피는 꽃보다도 붓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예문을 보시면 세속지인은 희인지 동호기라. 세속의 사람들은 즉 세상 사람들은 희자는 기뻐할 희자요. 인자는 다른 사람들 인자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것을 좋아한단 말이지. 자기와 다른 의견을 내면 싫어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과유불급 아까 했죠.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 밑에 문을 보시면 군자지교는 담약수라. 군자들의 사귐은 담백한 것이 즉 담담한 것이 물과 같더라 이거지. 맹물과 같다 이거야. 그렇지만 맹물은 어때요? 목마를 때 벌컥벌컥 마셔도 탈이 없잖아요. 그지? 단물은 어때요? 단물이나 저 소주 같은 술은 어때요? 벌컥 마셨다가는 뒤탈이 생기지. 근데 아주 소인배들의 사귐은 달콤한 것이 마치 설탕 같아요. 그러나 먹고 나면 나중에 그것이 병이 된단 말이지. 그 마지막 예문을 보겠습니다. 새 불약 존덕이라. 이 새자는 세력이에요. 세력. 세력은 불약 존덕. 덕을 높이는 것만 갖지 못하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세력이 있다 해도 덕을 존숭하는 것보다는 못하더라 이거예요. 아시겠죠?